할렐루야. 아멘. 미국 미시간주의 한 고아원에요. 아메리카노 미시간주의 고지인가ありました. 문제 소년이 들어왔어요. 소코니 문제요코스 소년가 하이테기마시타. 그런데 이 문제 소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코노 문제요코스 소년가 뭐 매일치 토니카쿠 겐카 바카리 시테이마시타. 그 고아원에는 베라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저는 고진이야 베라디 베라다 という 선생이가 있었다. 선생님은 끊임없이 그 문제 소년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그 문제 요코스 소년이 뭐 다해지 그런ように 励まして やったそうです.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아나타노 것도 와시테루요. 꿈을 가져라. 유메요 모치나사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변할 생각이 없었어요. しかしそういうに励まされても少年は変わろうとしませんでした. 결국은 고아원마저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やがてはその孤児院から出て行ってしまいました. 거리를 한참 배회하고 다니다가 その町を徘徊してもううろついている時に 어느 날 이 베라다 선생님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ある日あのベラダ先生のと言った言葉を思い出しました. 그리고 소년은 한 피자 가게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そして あのその少年があるピザ屋に働くことになりました. 이 소년은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その少年がベラダ先生のその言葉を思い返しながら一生懸命働きました. 일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손재주가 굉장한 손재주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その働いてるうちに自分にはその腕前がいいそういう腕前がいいということに気づきました.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피자 가게를 열게 돼요. 그래서 야가테 자신의 꿈을 실현するための피자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자 가게 아세요? 그 피자 가게 유명한데요. 여러분 知ってるでしょうか?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라고 합니다. 아메리카의 2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야なんですね. 고아 소년이었던 토머스 모나한. 고지노 소년이었다. 토머스 모나한. 그는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는 피자의 지원によって得られたそのお金で青少年のための奨学金を講演しているそうです.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마요에のその子供たち青少年にこのように言ったそうです.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神様は 皆さんと共にいますよ.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神様の夢は必ず叶えられます.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믿으십니까? 皆さんが神様が成し遂げてくださる夢を信じてますか?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私への神様の計画を信じてますか?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皆さん私への主の計画がないとしたら私たちはこの地上に生きる意味がないと思います.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私が今このところにいる理由は 분명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明確な私への神様の計画があるからだと信じましょう.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しかし神様を信じる人々の中には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神様からくれる夢を成し遂げていく人がいる反面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다가 도중 하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神様の計画の中で途中で諦めてしまう人もいます. 또 그 중에는 아예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中にはもう別の道に行ってしまう人もいます. 왜 그런 걸까요? なぜなんでしょう.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고토바도시테도니오니시타라바타시와슈노유메오나시토게르고토가데키루카소노고토사토테이키타이데스. 첫째로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도중 하차하지 않습니다. 第一番目として슈노유메오나시토게르히토와도중데아키라메나인데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문대 감사마와 아브라함을 요비마시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소시대 고노이라 계획과 카레니 이마시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나타와 와타시가 시메스 치에 있기나사이. 그러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나타오 오우나르 국민토 시마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나타와 시쿠쿠노 나토 나르데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인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가족과 동원이 가르테야 우르 또유 국교 하나를 떼이기ます.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발을 잘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발은 良かったんですね.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본문 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가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를 하나레타 도끼가 75세이다 또 의미 되어 아리마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란을 떠다 도끼가 75세이다 또가 있다 아리마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가장 최초의 하나님의 미코이요 듣기마시다. 그리고 온 가족이 출발을 한 거예요. 소시테 가족 전체가 일쇼니 아노 떼떼이탄데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을 향해 열심히 가다가 꽤 괜찮은 땅을 발견했어요. 특별한 문제는 가나안의 지역에 향해 아윈데이탄데스가 나카나카 이 아노 토치요 지역을 미치겠다는데요.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소래가 마사니 코노 하란 도유 도쿠로데스. 하란은 당시 상업 중심지였고요. 하란과 도지 쇼교의 중심지대였대.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었어요. 또때모 토치가 아노 고에테루 아노 토치대아리마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발은 잘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가운데 출발은 좋았던데스가 가다가 도중 하차한 것입니다. 도중에 이끄 것도 야멧테 아키라메테 시마탄데스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휴게소가 있죠. 고속도로를 하시르토 도코로도코로니 휴게소가 아리마스. 휴게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곳인가요? 휴게소와 난노 다면이 아른데스가? 화장실도 가고 출출할 때 끼니도 때우고. 마 토이레모 있다리 오나카가 스이타나라바 아노 오나카오 미타스 다면이 아른데스네. 잠시 쉬어가는 곳이죠. 시바라쿠 야스무 다면의 도코로데 아리마스. 이 하란이란 이름의 뜻은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하란という 남아에의 その 의미야 마치가도 마치카도という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시바라쿠 도도마루 도코로という 의미なんです.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요. 시카지군 아브라함의 오토상데아루 테라가 하란이라는 곳이 너무 좋으니까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란という 도코로가 とっても 기니있다노데 이이노데 そこから 하나리오토 시나인데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그냥 그곳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지메토 스루 스베드 가족과 저 하란이 난또 스미츠쿠요 코토니나테 시마탄데스. 우리 주정호 집사님께서 5월 첫 주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주정호 시지상가 9월 하지메노 코로니 아카시오 시탄데스네. 출애굽 미션을 받은 것이 사실 2년 전이었다고요. 슈트에지프토노 미션가 진짜 2년 만이 아타에라레타 미션다타 또. 그때는 조건도 안 되고 롱에서도 계속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럼 도지니와 뭐 주택 롱모 쭉도 돌아나시 쭉도 오치됐다 뜨유 조크다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맞나? 그래서라 하다시테 코노미치 스무고토가 다다시인다로까. 생각하다가 찾는 것을 멈춰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고는 어머니 메그라타리스테 야가테 아노 스노 미션고 이크 미치요 뭐 아키라메테 시마타.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또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치도 오나지 미션가 타에라레테 모치도 아노 스노 미치요 사가시 이키야지메타 또. 간증 때 집사님이 하신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스노 아카시노 도끼니 주정호 시지상가 상노스노 고크아쿠오 오모이다시마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년 전과 지금은 현재와 환경이 변하지는 않았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신앙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받고 출발은 잘하는 것 같아요. 와타시타치야 미고토바오 이타다키마스. 소시테 출발은 요크 되기마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시간과 닫힌 시라테 나는 행계가 나이 또시더라. 소노도키카라 신고가 오치테이키마스. 이 길이 정말 맞을까? 하다시테 코리와 타다시인다로까.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카미사노 미고토바와 타시카난다케도 와타시가 지분이 되기룬다로까. 성도 여러분. 미나상.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最後まで 아키라메나이 도끼니 나시토게라레르 것도 신지마쇼. 내가 도중 하차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私が 도중에 아키라메나이 가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変わる 것도 아리마센.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왜 私たちは 変わらない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갈까? 끝까지
나아가서 그 꿈을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이고마데 신데 소노 유메요 같이 도르모노 나르 것도 주노미나니요테 시크그지마스.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노 유메요 나시토게테 이쿠 히토와 도노요나 히토난데시오카.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일단 2번에 또시대 미래에의 대가를 지불할 것도가 필요한데스. 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출발했을 때의 나이가 60세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르 출발했을 때には 60세였던데스네.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합니다. 도중에 하란 という 지역에 15년 という 도시스키요 쓰야시てしまいます.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 という 도쿠로데 75세이 났다 도끼.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가 모이지도 아브라함이 가타리가게마시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 아나타와 아나타노 치치노 모토 하나레나사이. 이때 나이 드신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소득이 도시오 메시테이르 지분노 또산카라 하나레르. 소유도끼노 아브라함의 코코루와 도유 신조였던데시오까. 만약에 저였다면 안 가려고 하는 아버지를 막 설득해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갔을 것 같아요. 혹시 왔다시다더라 뭐 하나려도 시나에 있어서 오토상을 뭐 이 기카세테 이 구르메테 난토가시테 쓸때 이코토시다토모이마스. 믿음의 길을 가는 저에게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코노 미치와 아이무니 쓸때 이치반 왔다시도테 마이너스나 도코로가 아룬데스. 제가 나서서 소리와 왓다시가 지분가 자키바시테 많이 닿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스베테오 나니모까 뭐 지분가 지금 가츠이데 뭐 이코토 스루도코로 한데스.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아 버릴 때가 있어요. 소스로 또 아르도키니와 카미사마가 스베키 것도 왓다시가 소리요 사마타게테 시마우 것도니 나테 시마이마스. 이 아이를 공부시키다 보면 이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이 될 때가 있죠. 고도모노 벤키오노 것도데 다만이 후후노 아이다 아이다니 이견가 부츠카리아타리시마스. 저는 믿음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요. 오타시와 신코노 것도 유운데스가. 남편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와 겐지체데키나 것도 유운데스. 예를 들면. 다테이바데스네. 저는 아이에게 성경을 쓰게 하고요. 오타시와 고도모니 세이쇼노 가키우츠시오 사시오토 쓰는데스네. 남편은 그 시간에 산수 문제 하나 더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카시오토와 소노 직간이 산수노 몬다 이치몽데모 도카세타이 와케데스. 그날도 그런 비슷한 일로 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소노시모 고노요나 니타요나 고토데 이알았었던데스네. 점점 싸움이 커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상해버렸어요. 마 후겐카가 오키쿠 나리스레테 와타시와 코코로 이탄데 시마이마시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지긴 와서 오키타라 뭐 미모 코코로모 토테모 신도깠던데스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それで もう何にも考えたくない. 다시 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もう寝ようと思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それで寝ようとしたんですが 성령께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르사마가 레아요 사사게나사이 또 있던데스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삼비오시테 이노로토츠르도키니 고유 에미고토바가 아타에라레마시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와타시와 미치데아리 신리데아리 이노치데아루.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펴서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시라이 때 요미나사이 또 요모이가 아타에라레마시다. 말씀을 읽는데 14장 전체를 두고 제 귀에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요한데르 도키니 마르데 요한복음 14장이 와타시노 다메니 키카세테루 요니 오모이마시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あなたは心を騒がしてはなりません. 神を 신지 また私を 신지なさ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私は 道であり 신이であり 命なのだ. なぜあなたは私を 信じられないのか. 너는 왜 네가 모든 짐을 다 들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どうしてあなたは全ての重荷を自分が担いてそして私について来ようとするのか.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こういう思いがしたんです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일은 남편에게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시가 왔다시니 늦어도래는 것도와 고도모노 것도와 옷도니 맡아세나사이 유다니나사이 이 것도でした.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였어. 소시테 아나타와 왔다시니 쓰이테 기나사이 또이 것도でした.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나산 대바나스 것도 유다니르 것도와 토테모 대행です. 주님은 저에게 이것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가 나한테 신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눈앞의 현실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심판할 눈앞의 현실을 주님에 유단해 주님에게 쓰이는 것. 이것이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시모베 도시로 믿지요. 아연들 도끼니 가나라즈 시아라나케로나나이 신고의 대가다 ということが 分かりました.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빠 테라를 함께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미국으로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계속 함께 했었다면 시간이 지체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빠와 함께 지내었다면 시간은 점점 늦어졌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또 도중에 멈췄을지도 몰라요.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또 도중에 멈췄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시더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시 도기라레 나갔다가모시레마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고토바에 다시때 기비시 쓰라이 아르미디아스로 주중을 에란데 있기마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두고 하란을 떠나요. 스베트의 어머니 와즈라의 심파이요 뭐 하나시때 오토상을 오이토 오토상을 놓고시때 가나안시에 묵갔대 있기마시다. 그랬을 때 창세기 1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시따라 소세기 12장 4절 5절에는 고가 있다 아리마스. 아브라함은 주가 오시게 되었다 도리니 떠나겠다. 고시테 가나안의 지니 하이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도 여러분, 미나상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의 꿈을 나시 두기를 것도가 되기를 것도와 아브라함의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미래를 향한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아브라함이 주의 꿈을 나시 두기를 것도 되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즉 미래에 대해서 신고의 대가를 지불했다からなんです.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순간순간 그 믿음의 대가 지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나시ていく 人は 순간순간 신고의 지불하는 대가를 払っていくんです.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는 물질이 나ります.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시간이 나るんです.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옷도 어느 사람에게는 부인이 나ります. 또 저처럼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다. 私のように 子供이 나るんです.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ですから代価を支払うということは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이 믿음의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しかしこの支払うべきこの代価を支払った時に私を通しての神様の夢が成し遂げられていくことを信じましょう.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무엇입니까? じゃあ皆さんへの神様の計画夢は 何でしょうか? 여러분은 그 계획 가운데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그 계획의 낙가에 아이유미 지지게っているでしょうか?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마다니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나케로 되는 것도 아시는데스가 또때문 그르시크테 쓰라크테 약혈함에 심하이다이또 오모가타 이러시는데시오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절대 도중 하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멘사는 유명한 나시토그테이크트와 퀘시테 도치우데 아키라메나 히토데아르 것도 신임하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멘사는 유명한 나시토그르 히토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시아르베키 대가를 시아라테이크 히다테이크도 오보이마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시되 私と皆さんが 神様の 계획の中に 歩みますが 끝까지 나아가며 기쁘게 그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最後まで 아이는 지지기 喜んで 신고의 대가를 払っていくものになる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そうすれば こうして 가나안의 땅에 入った. 이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바라니오니 나시 두기라르베키 소노요나
夢が成し遂げられ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